네, 은평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이름을 물어보니까 오정훈이라고 했죠? 예. 연설 참 잘하죠? 우리 젊은이들 믿음직하죠? 예,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똑똑했나?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사회 돌아가는 거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나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 청년들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생각나세요? 우리 국민의힘 거의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정당이었습니다. 당협에서 당원들을 끌어모아서 전당대회 치를 힘조차 기력조차 잃어버려서 전당대회도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체제로 추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국민의힘이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청년들이 마음 놓고 무대에 올라서 본인들의 정치관을 피력할 수 있는 지지후보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이 시장을 새롭게 우리 전국민 지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청년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위선과 무능의 정치 앞에 모두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이라는 용어를 선거 구호로 쓰지 말도록 결정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정권의 실체라는 것을, 민주당 정권의 실체라는 것을 선관위가 공식 선포한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엊그제 어린이동원 앞에서 여기 앞에 있는 청년과 같은 젊은이들이 23명 릴레이 지지연설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젊은 층의 절규와 뜨거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오세훈이 잘나서 지지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비록 우리가 박영선보다 당신을 배 이상 지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기회를 한번 줘보려고 할 뿐이다. 똑바로 해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은평구민 여러분,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첫날부터 능숙하게 서울부터 공정상생 반드시 정착시켜서 청년들의 지지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면서 정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부탁했습니다. 세금 허투루 쓰지 마라. 지금 상대 후보가 당선되면 1인당 10만원씩 시민들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10만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10년 세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서울의 퇴보를 더 걱정한다. 서울을 다시 뛰게 해달라. 저세훈 서울시에 들어가서 다시 뛰는 서울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또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분열의 정치 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의 분열의 정치에
정말 크게 실망했고 신물이 난다. 다시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갈라쳐서 통치하는 정부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면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후보와 힘을 합해서 무엇이 화합의 정치인지, 무엇이 통합의 정치인지, 무엇이 미래의 정치인지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평구에 할 일 많죠? 이곳 불광촌도 좀 더 갖고 와야 되겠죠? 저는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 질병관리본부터 지금 혁신파크라고 이름 지어진 그 장소에 이쪽 서부권의 발전에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업무시설과 산업시설과 여가시설과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은평 주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몇몇 시민단체들에게 혁신파크라는 이름으로 그 땅을 지금 사장시켜놓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반드시 혁신파크 자리는 은평 주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행복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1년 4월 7일, 바로 내일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서울시가 다시 뛰는 날입니다. 은평구가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옆에 있는 홍인정, 문태성 두 분 위원장 모시고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운동 첫날 은평구에 와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 거 기억하시죠? 오늘 마지막 날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은평구를 비롯해서 서부권이 서울시내 전체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내 전체가 고루고루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에 시장 시절 내도록 열심히 투자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평발전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뛰어주십시오.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뛰어서 2030, 40, 우리들이 그동안 지지받지 못했던 젊은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정당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